뒤에 우리 동네 유튜브에 골의 에이스 나 처음에 잘 잡았다. 자 그렇죠 머리 쪽으로 그렇죠 나가자 우와 잘 되겠지. 자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배터리 잠깐만. 안 나갈 기사 저희가 11월 18일 날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진짜 리얼샷. 2015 경기도 유도회장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관중도 많고 공기하고 기운이 다르다. 공기가 싸하다. 시작! 자, 힘으로 일단 상대를 제압하고 있는 이재윤. 그동안 모든 또 땀을 쥐어 짜서 유도에 바쳤는데. 허벅다리! 허벅다리! 자, 발 잡았다. 아 춥다 야 추워도 뭐 화장보다 이거 더 추워 감독님 굳이 딱 샌드에 딱 쓰시고 자 오늘 말이죠 일단 시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네. 참 우리 운동선수들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새벽 공기라는 것은 네. 언제나 설레이고 또 언제나 사람 좀 살짝 긴장시키는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새벽에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예. 예. 너무 좋습니다. 맨날 맡아도. 너무 좋습니다. 맨날 맡아도. 코치님은 이제 태릉에서 새벽 공기를 많이 마시잖아요. 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오프닝의 태릉입니다. 아. 야, 진짜 이 KBS. 이 오프닝 성지 아니겠어요? 항상 여기서 오프닝을 한다는 것은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프닝을 한다는 것은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것은 제작진이 야물딱지게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뒤에 뭐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같아 지금. 저 설레어서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어요? 그 보통 어렸을 때 시험 전날 잠 못 이루듯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저는 사실 수영 편 이후로 매주 이래요. 매주 잠을 못 자고. 아니 운동해서 저희들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심리전. 아니 오늘 전국 대회를 앞두고 서 네. 긴장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럼 시합으로 생각을 안 했나요? 그냥 재미였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엔조이 또 달라.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아니 또 달라 또 달라. 특히 오늘은 어제 저녁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공식적인 대회니까. 어, 네. 또 달라. 아 진짜 배움이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정이하고 오늘. 개최에 대한 부담감이 없잖아. 그렇죠. 네. 저희들은 오늘 개최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서 어제 아침부터 걷기를 끊었어요. 야, 운동선수라래 가지고. 걷기를 끊은 아저씨. 뭘 끊으셨다고요? 걷기를 왜냐면 지금 불안불안해요 지금. 걷기를 끊다. 개최량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잠시 뒤에. 네. 개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뜬금방 들어와서 안 돼요. 제발 좀 침착해. 제발 좀 침착해. 참 답답하다. 잠을 잘 못 잤다. 내 얘기는 결국은. 개체량에 대한 것도 좀 침착하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펌프. 어제 우리들이 이제 다 같이 만나가지고 그저께군요. 연습을 했는데 이원희 코치님의 야 아직까지도 왜 이원희가 이원희인지 야, 얼마 전에 그 우리 자리를 잡았어요. 네. 국가대 선발전에서 1위를 한 대단한 선수도 아직도 이원희 선수하고 1대1 대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야, 세 번인가 네 번을 매치더라고. 와, 진짜 와, 그 우리가 왜 자료를 안 찍어서 큰일 날뻔했어. 네, 정말. 애니메이션 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갑자기 힘을 한번 쓰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네, 갑자기. 네. 컨디션이 그냥 괜히 좋더라고요. 그날. 그 말하면 이제 그 제일 대회를 본 사람 좋다. 야, 공중을 세 바퀴 도는데. 몸 괜찮아요? 아, 일단 좀 무릎이 아프긴 한데 일단 너무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좀.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니 그날 네. 좋다는 서커스였어. 원래 그냥 보통 선수 같으면 한 판인데 그걸 공중에서 몸을 한번 틀어서 네. 계속 앞으로 떨어지는 거야. 힘이 엄청 없죠, 선생님? 강력이야, 힘이 엄청 없죠.
운동할 때랑 지금 이렇게 우리 동네 예체능 나와서 이렇게 팀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 지금 이게 우리 동네 예체능에 KBS 방송하고 있는 건지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보면 진짜 처음 때 시합을 앞두고 있는 건지 혼돈할 네, 정도로 어떤 설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 아는데 요거 아끼실 거예요? 아니 이제 요거가 돼가지고 오프닝이 방송 어느 순간 안 오는 거야. 야 그러니까 딱 가만 꾹 잡는 거야. 야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위도 우리의 열정을 이겨낼 수가 없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들어온 자를 몰라도 나간 자리는 참 크게 느껴진다고. 어떻습니까 우리 그 김영욱 선배님 현재 컨디션 어때요? 갈비뼈 골절 되신 상태에서 저희 루카를 한 주 같이 계속 진행을 해본 결과 그렇죠. 충분한 휴식을 거쳐서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후에 저희랑 합류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서 잠시 결정하셨습니다. 아니 그때까지 유도를 계속 해야 돼 우리? 중요한 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일단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 아닌 거예요. 아 외세를 안 가보면 청국대에 나갈 때는 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아 그게 이제 마지막 등기를 깔끔하게 했구나. 자 다다음 주에 청국대에 있어요 하면 또 종국을 갈아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유독 아직도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대회 어떤 대회에 우리가 출전을 하고 또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대회는 경기도 회장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입니다. 전국유도대회. 네. 죄송하지만 우승자가 한 명은 나올까요? 왜 운동선수들이 어떤 촉이 있어요 촉.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새벽에 강호동 씨의 이 기운 금메달 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날과 뭔가 틀리네. 아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조준호 선생이 촉이 엄청 좋아요. 예.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거 절대 후회하지 않겠고 오늘도 갑부름 드라마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럼 저희들이 대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장, 와, 옛날 생각난다. 대장 어디입니까? 저기입니까? 대장 저기에요. 저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여기. 1박 2. 3, 2, 1. 매트 스타트. 자 지금 저희는 전국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용인대학교로 좀 향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죠. 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성급하게 우리 그 이훈 씨가 그랬던 얘기인데 그 체중 감량. 네. 이게 딱 에피소드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죠. 네. 지금 이훈 선수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어제부터 곡기를 끊었어요. 그렇죠. 체중 감량이 이미 들어간 상태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물도 지금 저는 막 이렇게 많고 못 마셔요. 끝나고 나서 마시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체중 감량에 실패하게 되면 그냥 시합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시합을 못 뛰죠. 네. 대체 탈락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이제 얼마 전부터 국가대표는 체중 감량을 시작하는 거고 또 몇 킬로까지 감량을 해서 시합에 참가하는 거예요? 많이 빼면은 뭐 10kg 넘게도 빼는 사람도 있고요. 와. 보통 한 5, 6kg를 빼요. 얼마 만에? 만약에 7, 8kg 이렇게 잡으면 네. 열흘 정도? 열흘? 열흘. 저도 한 옛날 8, 9kg 정도 뺐는데 항상 10일 잡고 뺐어요. 하루에 1kg씩. 안 먹는 거예요? 대신 똑같이 훈련하고? 그렇죠. 수분을 이제 네. 몸 안에 수분을 쥐어 짜는 거죠. 제 체중에서는 8, 9kg가 빠지려면
뼈 속에서 수분이 빠져야 빠진다고 하더라고. 아. 그 정도로 이제 체지방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오징어도 쥐어 짜면 물이 나온다고. 그만큼 쥐어 짜야 되는 거지. 진짜로?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진짜로?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뼈에서 오징어를 왜 가니? 아, 진짜 아름다운 얘기라고. 저희는 체중을 어떻게 빼냐면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73kg를 뛴다 그러면 네. 73.09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찌니 마이너스 81은 그럼 81kg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81.09까지. 100g이 넘으면 안 돼. 81kg까지. 그럼. 그렇지. 90g이면 어떤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90g. 90g의 여유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시합장 가는 버스 안에서 꼭 종이컵 하나씩 들고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드디어 조준코 씨가 탁구의 게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아주 기대생입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토크를 잡고 계시다가 드디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종이컵 하나 치면 딱 다 뱉으면 200이 딱 빠져요. 200g이잖아요. 아~ 네. 종이컵 들고 껌씹으면 침을 계속 빼는. 심지어 제모를 하는 사람도 있죠? 제모는 안 해요. 아, 네. 제모. 왜냐면 그것도 해본 사람 있는데. 제모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당연히 기분 좋아서 딱딱하니까 막판에는. 여자분들이 이게 체중이 좀 나가다 보니까 머리가 좀 남자 보다 기니까 이게 머리를 미셔서 했는데도 시합을 못 뛰신 거예요. 와, 머리를 밀고 시합을 못 뛰고. 네. 진짜 안타깝다고. 진짜 감량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 옛날에 최민호 코치님 지금 옛날에 감량 많이 했는데. 네, 먹는 것도 좋아하시니까. 엄청 좋아져. 동급 체감이네. 한 번은 진짜 오후도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체중을 이제 딱 달고 나가요. 저희는 워낙에 그 체중 감량을 많이 하니까. 생활에 돼 있으니까. 네. 체중이. 저랑 둘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었죠. 그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 왔는데 제가 5kg 가지고 민호 형이 5kg 500이 찐 거예요. 한 끼에? 한 끼에. 5kg. 그래서 먹은 거 이만큼. 그래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갔다 오자마자 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사우나를 가가지고 2kg를 뺐어요 우리가. 약간 그런 식이죠. 이게 감각관념에. 최민호 코치님 이제 어떻게 먹냐면 삼겹살집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막 먹고 나가가지고 이제 신호를 건넜죠. 건널목을 건넜는데 준호야 배고프지 않냐? 햄버거 하나 먹고 가자. 또 햄버거집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먹고 나왔는데 준호야 매운 게 땡기지 않냐? 또 분식집에 가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준호야 입 좀 식혀야 되지 않냐? 아이스크림 집에 가가지고 또 아이스크림 한 진짜 30개 먹고 들어가 그렇게 먹고 들어오니까 진짜 5kg씩 찌더라고요 진짜. 와. 보통 사람은 상상을 못하는. 그러니까 한 끼에 자기 몸무게 10%를 먹는 거죠. 아 진짜 그 정도. 와. 아니, 형은 늘 그렇게 드시지 않아요? 나는 그럼 10kg를 어떻게 먹니 내가? 10개 빼. 아니 형 그러지 말라니까. 아니 형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오늘. 대단하다 근데 들어온 타이밍을 자꾸 빨리 잡으시는 게 기술 타이밍도 빨리 잡아가지고 오늘 네. 시합 진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타이밍이 좋아하고 넘기면 되는데 타이밍 빨라하고 대치당하고 지금 계속 대치당하고 있잖아. 그래 호동이한테 조금 아니라 조금 띄워줘야 될 것 같아. 컨디션 1회전에 탈락하면 남는 시간이 많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아 1회전에 탈락하고 네. 이제 남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살아남은 선수들을 위한 어떤 서포트. 그러니까 스텝이 돼서. 그렇죠. 근데 오늘도 이 내가 첫 판에 딱 졌다고 해서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동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게 저희 그 분위기거든요. 좋았어 이번엔? 성급하지 않았어? 아, 이제 첫 판이 살아남은 거 좋았어. 이게 성급해, 지금 이 자체가. 이거를 건드린 자체가 성급했어. 아, 꿈은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컨디션이 어떠세요? 아, 저요? 지난 주말에 편도염이 걸려서 어제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늘 전국대회인데 어제부터 걷기 시작했어. 어제부터 걷기 시작했어. 간신히. 네. 아사다나. 좋다, 컨디션 어때? 좋다. 일단 몸은 좀 그렇게 튼실하는데 일단 시합장에서 좀 상대방의 선수를 잡아보고 그 경기를 좀 익숙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업단들 최선을 다하시.
긴장가. 야, 오랜만에. 제가 여기 딱 여기서 시합을 했거든요. 아. 제가 그때 49연승 할 때 여기서 깨졌어요. 자, 이제 이원희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페드로 선수가 상대 역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마저 이기면은 49연승이 됩니다. 이원희 선수가 세계 1위 아닙니까? 아니죠? 아, 절반 땄습니다. 아, 절반을 주네요. 아, 장애가 됐습니다. 하고 너무 의식하고요. 네. 잡고 기회를 노리고 싶다. 패드 뒤치기 그러나 묻었었죠. 자, 이번에 지도를 받았던 이원이 다시 지도를 받습니다. 세 번째 지도. 아, 이선 아, 지도를 주기엔 좀 석연치 않는 그렇습니다. 지도인데요. 그러니까 페드로 선수가 생각하지 않았다. 아, 이거 뺏겼습니다. 그러나 효과로 수정을 하면서 페드로 선수의 승리가 선언됩니다. 진짜로요? 네. 아, 그 얘기 왜? 다 좋은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보니까. 아, 모르셨어요. 대신표, 대신표. 대신표. 대신표? 야, 대신표 벌써 났어. 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와. 아니, 아니, 훈아. 네. 세원이하고 훈이가 한 번만 이기면 요 만나네, 여기서. 8강이네. 8강이네. 메달 결정. 이렇게 붙으면 다행인데. 요렇게 붙어. 지금 음식국 마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첫판에 최선을 다해. 합판 유도야, 이름도. 합판 유도야, 이름도.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모자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많이 보이는, 많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오! 뭐야? 야! 야! 대준은 진짜 없다, 형주. 합판 유도. 형주 합판 유도. 어? 좋다, 만나 좋다. 한판 이긴! 한판만 이겼다네. 한판만 이긴. 한판만 이면 동메달이다. 누구? 야,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봐야 되겠다. 자, 상대 내, 내 상대 봐봐라. 이름이 무협이다. 한판 감 느끼지 않냐? 고동대 무협. 아니, 부천. 아니, 부천. 부천 세잖아. 그때 우리 부천. 그때 우리 부천이랑 했을 때 다 졌잖아요. 노현태와 행주한테 결. 일단 체급이 좀 비슷해요. 예. 지금 자세는 노현태 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예. 아니, 노현태 대체계! 대박! 헌!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어? 연습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오늘 보여줄까? 파이팅 해갖고 해. 그때 떨어져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떨어져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직접 대회 네. 나오신 거예요? 네. 대단하다, 근데. 대단하다. 자신심이 상하니까요, 저도. 자신심이 많이 상하죠. 집요한 면이 있는데? 아니, 근데 펭귄 친구 진짜 정보력이 대단한 거야. 우리가 여기 출전하면 어떻게 할지? 계속 지속적으로 여쭤봤어요. 내가 또 그런 장점을 했지. 펭귄 내가 볼 때는 우리 예체능이 조금 때 시합에 안 나가잖아. 내가 볼 때 펭귄도 안 나왔어. 근데 여기 카메라 온다 생각해서 그러면 나서는 거야, 지금. 야, 대단한데. 최대한 티를 없으라고 그래야 돼. 최대한 티는 없으라고 그래요. 지금 플레이만 있대. 아니, 우리 집 이불 같은 거. 중국어 개최를 시작하겠습니다. 73kg 출전하시는 분들은 본 개최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73kg 개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다랑. 잠깐만. 네. 야. 말하지 마. 제 몸이 공개되는 건데. 여기서 벗으셔야 된다. 네. 네. 제가 원래 62kg 뛰었어요. 오. 네. 우리급이잖아. 성무협 씨! 성무협 씨! 성무협 씨! 성무협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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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봐봐라, 이름이 무협이다. 시합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예? 시합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30초 만에 나왔습니다. 예. 저도 모르겠다, 속은 모르겠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5살. 예? 35살. 35세.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인데. 나보다 동생이라는 얘기고요? 나보다 동생이라는 얘기고요? 나랑 동생. 어, 진짜요? 오엠씨! 오엠씨, 잠깐 오보세요. 아이, 우리도 이제. 아니, 걔 귀엽게 생기신, 귀엽게 생기셨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다. 부천의 상서구역입니다. 네. 아니 어머니 이래서 딱 대진빛 보고 상대가 강호동이잖아요. 딱 순간 무슨 생각이 들던 거예요? 아 잘됐다 아니면 뭐? 공황장애. 공황장애. 야 그러네요. 박수 한번. 오늘 하여튼 예, 저는 주사 없이 좋은 게임 표제예요. 네. 통과? 네. 아, 고생했어. 아, 이제 뭐 안껏 먹을 네? 수 있잖아. 몇 킬로로? 65킬로? 어, 형주. 네. 왔어? 네, 왔어. 몇 킬로로 통과해? 68입니다. 아, 네. 보통 개체량한테 옷 다 벗었어? 저 팬티만 입고 있어. 우리 선수 때는 이 선수들은 되게 갈급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재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30~40명이 딱 있으면 서로 재려고 다 앞으로 몰린단 말이야. 다 앞으로 몰리면은 좀 잘한 애들은 또 인정을 해줘. 그냥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가서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뒤로 이렇게 쓴다. 있으면은 다 벗고 있잖아. 우리는 패티까지 다 벗었거든요. 네. 근데 다 붙는 거야 이렇게. 우리 뒤에 가 닿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그 운동 끝나고 이 감독이랑 조준호 코치랑 목욕했잖아, 목욕. 근데 이 감독이랑 조준호 코치는 벗고 있는 게 너무 일상이 됐잖아. 그 목욕탕에 나랑 조준호 코치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감독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시합 나갔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거를 어디를 봐야 돼? 이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벗고 있는 게 형님 익숙하니까. 81kg 개체 이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재현 씨하고 세현 씨하고 이윤 씨. 나 빨리 가 빨리 가. 자신 있어 자신 있어. 79 나올 거야 아마 79. 79점이요. 와. 79.7.
76.5. 너 아파가지고 좀 빠졌구나. 완전 빠졌어. 3kg 빠졌어. 어. 뭘 따라오세요. 그냥 여기 계세요. 같이 갔다 올게. 사무역. 우리 딸이 다 달빈 것들이구나. 서로 하이 난다 치게. 예, 저쪽 받읍시다. 박현우. 나 문무 이거 공개하지 마라. 개최전인데. 어. 시합전만큼 떨려보여 지금 개최전. 뭐 예. 갔다 올게. 예, 들으세요. 아, 뜨지 마세요. 무겁게 보이려고 딱 간신히 통과. 아, 여기 진입로 내려가면은 바로 건너편에 설렁탕집 잘하는 게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도시락 먹는 것보다 따뜻한 걸로 먹고 또 고기를 채워야 고기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어, 진짜 막 으실실하구나. 이쪽을 네. 먹더니 그럼 뜨끈뜨끈한 거 집어넣어 줘야 돼. 네. 어, 그래 열기가 나고. 가자. 네. 자. 73kg 이하급에서 조타 씨 상대 몸무게가 0.2kg이 오버가지고 실격이 됐어요. 그래서 조타 씨는 부정입니다. 와, 예. 던지고야. 조타 씨랑 잠깐만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지 오버. 내려오지 말고 내려오지 말고 내려오지 말고. 이런 걸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행주인데 행주는 최선을 다해서 1회전에 자기가 이겨도 100% 좋다 이거지 알지? 1회전이 없는 좋다야. 명분이 더 확실해지니까 오히려 저는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은 점은 이제 상대방 일단 처음에 하는 모습 다 보고 그치.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전력 분석 할 수 네. 할 수 있으니까 잘 계세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개체 준비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막 제일 먹으면서 제일 행복해. 나 지금 누구나 올려. 뭐가 있어? 설렁탕? 설렁탕! 이게 그러냐? 유도 선수 때는 그냥 이걸 먹는 것처럼 비교하잖아. 예능을 하려면 항상 비교하는 이 면을 다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거야, 딱 다. 때로 보이지 못한데 자연스럽게 어. 이게 들어간 전과정이 다 보여야 돼. 보여줘. 처음부터 어, 시선 집중시켜. 꼭 집어넣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맞다. 깊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아, 들고 아, 누르게 누르게. 우방을 잡아야 돼, 우방을. 만들어. 만들어. 연습해, 연습해. 나 이제 설렁탕 여기 와서 먹으려고. 이제 서울인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금. 와 설렁탕 이모. 아. 이모 와. 지금부터 2015 경기도 유도회장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본 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유도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정정당당하고 멋진 경기를 펼쳐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2015 경기도 유도회장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예체능 멤버들이 그동안 열심히 땀을 흘렸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만한 대회가 또 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사실 오늘 같은 경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냐를 이제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선수들 많이 준비를 했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제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야, 잘한다. 저 작게 하는 거 봐. 행주한다, 행주. 자, 일단 행주 선수는 우리가 오디션을 통해서 또 이미 실력을 확인해봤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행주 화이팅! 행주 화이팅! 행주 화이팅! 용인대 유도학과 공학번으로 졸업했고요. 이원희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네. 여유 있게 경기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여봐! 어떻게 해! 잡아치기! 끝까지 맵니다! 제가 부족했으니까 오늘부터 유도장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 김한중 선수 역시도 2단 유도 경력이 또 4년이나 되는 선수입니다. 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경력이죠. 그렇습니다. 16강 제1경기입니다. 행주와 김한중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흰색 도복의 행주고요. 파란색 도복의 김한중 선수입니다. 자, 발뒤축. 앞다리, 앞다리, 앞다리. 자, 목다리 연결해. 예. 자, 연결이 되나요? 지금 힘으로만 싸고 있는데요. 일단 빠져나오는 김한중입니다. 그렇죠. 좋아, 현주야. 너무 뛰지 말고, 너무 뛰지 말고. 차분하게. 시작!
두 선수 팽팽한 힘의 대결 가운데 누가 허를 찌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긴장해가지고 기울이 이거 잘 안 되니까 던질 수 있는 찬스에서 자꾸 이렇게 못 던져버리니까 시합이 힘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김한중 선수가 계속해서 뒤쪽을 잡고자 노력을 하지만 행주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행주 선수 아주 잡기는 지금 잘 잡았는데요. 네. 행주야 화이팅! 자 계속 발기술 좋습니다. 자 발기술에 자 발기술이 들어간다면 이제 큰 기술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행주 선수. 그러니까 상대를 유인한 이후에 큰 기술로 한 번에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발기술은 이제 상대 중심을 뺏고 이제 큰 기술을 걸어줘야 됩니다. 네. 유여! 자, 우효! 발기출 우효! 유효를 뺏겼습니다. 유효를 획득하고 있는 김한중입니다. 행주 화이팅! 아, 행주가 또 약간 힘겨운 경기를... 그러니까 힘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데 지금 김한중 선수가 그 힘을 오히려 역이용했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행주 선수가 너무 근력을, 그냥 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발기술에 지금 당한 겁니다. 네. 아! 유효! 유효. 힘이 많이 빠졌어, 힘이 지금. 행주야, 잡잖아. 그러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지금 뒤로 빼잖아. 지금 먼저 공격해봐. 싹! 네. 자, 그럼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제 50초 정도 남아있고요. 자, 유도는 뭐 1초가 남은 상황까지 끝까지 이제 경기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행주 화이팅! 특히나 행주 선수가 잡기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허벅다리, 예. 조금만 더. 자, 좀 이제 공격을 해야죠. 이제 시간이 이제 40초가 남았는데요. 행주야, 네. 잡기하고 기술 걸어 잡기하고. 그쵸? 자, 그쵸서 나왔는데 3초 남았습니다. 지도! 오케이! 네. 자, 행주야 30초! 행주 화이팅! 30초! 왼손 잡고! 왼손 잡고! 시작! 네. 제가 잘하는 걸로. 네. 자, 행선을 잡기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계속 이제 잘 잡지만 이제 기술로 큰 기술로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허벅다리 시 되치기하는 김한중입니다. 그렇죠. 아, 행주 선수가 좀 지친 느낌도 약간 있고요. 양 선수가 좀 지쳐 보입니다. 예. 네. 아, 힘 빠졌어, 힘 빠졌어. 이 오른손 기울이는 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자, 이제 17초가 남았는데 이제 행주 선수는 큰 기술로 이제 한번 승부를 봐야겠죠.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행주입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입니다. 10초에도 충분히 한 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선수. 아, 네. 자, 행주 선수 지금 기술. 자, 오히려 자, 안타로 지금, 예. 대치를 당했습니다, 예. 지금 또 누르기까지, 예. 누르기, 예. 15초가 네. 나오면 이제 절반. 일단 시간은 예. 끝났고요. 예. 지금 누르기 선언이 된 상황입니다. 자,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봐, 일어나. 쓰지 못하. 설방! 3스판! 여기까지! 자, 행주 선수의 어떤 선전을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네, 그렇죠. 아쉽게 16강에서 탈락을 하고 마는 행주입니다. 아, 저거는 들어가도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시간 끝나도 계속 유효해야 되는 거야? 끝났어도 계속 가요. 계속 가는 네, 거야? 누르기 계속 가요. 그러니까 누르기만. 아, 1초만, 1초 네, 나가는데 네, 들어가면 네. 한 판이 돼요. 아... 유도는 지금 이제 시간이 경기 시간이 끝나도 이제 누르기가 연결이 되면 누르기 점수를 이제 한 판이 나올 때까지 이제 경기를 합니다. 네. 자, 결국 누르기 15초 절반을 획득하면서 한 판으로 김한중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아까 경기 중에 그래도 코치해 주시고 옆에서 감독해 주셨는데 하나도 수행을 못한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번에는. 재윤이 이제 야, 재윤아. 어, 근데 힌디 나가는데? 어? 아, 재윤이 운 좋다. 힌디 다 같이. 뭐야? 힌디 쏜다, 힌디 쏜다. 팍! 아! 대충 대충! 유효! 팍! 나이스! 팍! 빠지면 돼요. 팍! 팍! 여기까지! 그렇지! 그리고 또 맞았다가 들어오면서 쭉 바로 이렇게 그렇지! 발달 그렇지 되고 좋아! 그래요? 쭉 딱 막상 안 달려!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그렇지. 자, 오른손. 자, 지금 이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4살에 이제 한양대학교 소속에 지금 경력이 8개월입니다. 하나! 남자 81kg급 이하 이주성과 이재훈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왼손 잘 잡고 왼손. 어, 좋아. 빨리 쳐. 왼손 잘 잡고 왼손. 어, 좋아. 빨리 쳐. 피해내고 있는 이주성입니다. 현재 공격 좋습니다. 자, 자, 또 칼을 잡죠. 자, 그렇게. 자, 이재훈의 슈트기예요. 자, 계속 해줘. 자, 알트라 몸을 들면서 자, 계속 버티고 있는데. 아, 그쳐서 안 됐습니다. 장소가 조금만 더 있었어도요. 네. 충분히 꺾을 수 있었는데요. 헤이라이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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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재훈아 보고 자세 잡고 자세 잡고. 헤이 화이팅! 화이팅! 자, 이재훈 선수 왼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왼손 잡고 올라가야죠, 오른손이. 자, 올라갔습니다. 자, 뒤쪽을 틀어잡고 있는데요. 자, 말다리! 자, 피해내고 있습니다, 이주성. 자, 공격해야죠. 자, 좌우로 흔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그쳐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바지가 바뀌었어요. 괜찮아. 잘 잡았습니다. 재훈아. 자, 지금 자, 바지가 바뀌었어요. 자, 이수훈 선수가 벗은 거 아니죠? 자, 이재훈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앞만 바라보면서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야, 우리도 묻자. 야, 야, 우리도 잘 묻자. 재훈아, 잘 잡았어. 배대대치도 보고. 배대대치. 배대치 보고. 시작! 이재훈 화이팅! 재훈아 화이팅! 자, 일단 바지를 다시 고쳐 입었고요. 경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훈 선수 잘 잡았습니다. 뒤쪽 틀어잡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자, 배대치! 자, 배대치! 팔을 뽑아내야죠. 자, 손목 잘 잡았습니다. 자, 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주성. 자, 발을 밀어내야죠. 그렇죠. 어떻게든 뽑아내야죠. 자, 지금. 자, 한 판이네요. 아, 일단은 아직은 한 판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자 계속해야죠. 자, 자, 끝까지 밀어야죠. 아, 그쳐 선언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배대치 보고. 배대치 보고. 재현아, 이쪽, 이쪽. 자, 이주성 선수가 이제 탭을 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일단 그쳐 선언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워낙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또 배대지치게 이은, 또 팔가로는 꺾기. 연결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자, 일단 초반 분위기 계속해서 이재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자, 뒤쪽 틀어잡고 있는 이재윤. 자, 자세 잘 잡았습니다. 자, 천천히, 자, 몸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요. 자, 두 선수 모두 몸을 좀 굽히고 있습니다. 자, 가볍게 좀 움직여줘야죠. 자, 허성! 자, 대치게! 자, 대치기! 자, 대치기! 자, 대치기! 이재훈 한 판! 한 판입니다! 대치기 한 판! 야, 한 판! 좋아! 한 판! 아, 좋겠다. 자, 상대가 지금 허리채기를 들어왔는데 네. 이재훈 선수가 뒤로 발 뒤축 거르기 식으로 해서 지금 대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꺾기가 아니라 대치기로 한탄승을 챙기는 이재훈입니다. 성! 이상! 자, 예체능 멤버들의 첫 출발 아주 좋습니다. 이재훈이 한탄승으로 81kg급 이하 일단 8강에 선착을 했습니다. 잘했어. 좋아, 그리고 딱 보면서 배대치기를 보고 어떻게
아, 니 까나? 응. 아, 그 다음 내가. 아우, 떨려. 어떡하지? 나 모르겠지, 이때 나. 아우, 떨려. 달라? 어. 더 긴장 많이 되지 않아? 근데 그 긴장만 살짝 가라앉히면. 그렇지. 어, 보이잖아. 그렇지. 남자 81kg급 2위와 16강 경기입니다. 고세원 선수와 신정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고세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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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세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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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돌아왔어요. 자, 견디는 굳이 견옥이야. 고세원! 견디긴다, 야. 견옥됐어요! 견옥습니다, 얘. 들어가야죠. 딱! 오! 절반! 절반! 야, 누르기. 굳이 들어가야죠. 자, 누르기입니다, 누르기. 자, 고세원! 절반 한판입니다. 아, 고세원 선수 1분이 채 되기 전에. 지난 주말에 편도염이 걸려서 오늘 개최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아. 71.5. 너 아파가지고 좀 빠질 거야. 완전 빠졌어. 3kg 빠졌어. 어. 고세원과 신정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고세원 화이팅! 화이팅! 고세원 화이팅! 그동안 이제 훈련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 컨디션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자, 바로! 바로 뭐 그럼 어쩌죠? 맞다, 지금. 오, 좋아. 잘 대쳐, 고세원. 자, 움직이면 좋습니다, 지금. 자, 오바치기 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굳이 연결하는. 자, 고세원 그 위쪽에서 곧바로 굽히기 시도합니다. 자, 지금 뭐 경기 지금 뭐 시작한 지 한 30초 정도 됐는데요. 네. 뭐 아팠던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 그쳐서는 일단 초반 느낌, 고세원 괜찮습니다. 네, 느낌은 괜찮습니다. 네. 자, 이원희 코치도 상당히 만족감을 좀 드러내고 있고요. 아, 좋아. 자, 기술 조금 빠르게 해, 기술. 태원이 화이팅! 시작! 사실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큰 기술보다는 이제 작은 기술로 이제 점수를 획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 목 뒤쪽으로 잡았습니다 고세원. 잘 들어갔습니다. 자, 안달이 다 살짝 쳐줬는데요. 자, 고세원 계속해서 틈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자 받아주면 안 되죠. 자,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고세원 방어를 잘 해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상대의 해야죠, 공격을 방어를 잘 해내고 있어요. 예, 지금 상대의 기술 들어온 거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 잡으면 움직이면서 기술을 한번 걸어, 기술. 자신 있게. 우선 화이팅! 상대한테 이제 지도를 좀 하나 정도 이제 뺏어오는 게 네.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는데 조금은 저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잡기 아주 잘 잡았고요. 고세훈 잘 잡았습니다. 나왔다. 잡았다. 다리. 뒤쪽으로 잡았고요. 고세훈 잘 잡았습니다. 나왔다. 잡았다. 다리. 끝까지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발키도 연결해 줘야죠. 맞다리. 맞다리. 자, 고세훈. 맞다리. 맞다리. 자, 고세훈. 걸렸어. 자, 굳이 연결해 줘. 자. 바로 굳이. 자, 누른다. 자, 끝까지 눌러야 줘. 자. 자, 고세훈. 지금 상당히 좀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예.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돌아줘야 됩니다. 아, 좀 더 다리 빼야죠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다시 누릅니다. 예. 다리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올라가야지. 다리 위로. 자, 다시 누릅니다. 네, 누르기 선언이 됐고요. 자, 지금 16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20초를 채워야 한 판입니다. 예, 한 판입니다. 예. 자, 일단은 고세훈 선수가 완벽하게 지금 신정현 선수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아팠던 사람이랑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그만큼 투혼과 정신력이 굉장합니다. 예. 자, 15초 지났고요. 자, 19초. 20초! 한판이에요, 고세원! 자, 훈련 못했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아, 고세원의 정신력과 투혼,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예!
정말로 뭐 박다리에 이은 또 오늘 허리 후리기를 보여줬는데요. 네. 정말로 자 기술도 좋았고요. 또 그게 대한 또 누르기 연결한 기술 정말로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한 판? 형님 화이팅! 제가 잡기에서 밀리는 순간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잡기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밧다리하고 해당하는 애매모호한 기술을 그런 데 잘 걸려서 또 연결 기술로 누리가 또 잘 들어간 것 같아서 내가 첫 게임 몸은 안 좋은데 내가 첫 게임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정혜수 잘하셨어요. 그냥 생각보다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잡기가 아예 안 돼가지고 놀랐어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운동을 해서 체력 키우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잡았다. 밧다리 잡았다. 서로 잡았습니다. 이효. 이효 이게. 무슨 의식하냐? 쭉. 아. 밧다리 다 빼잖아. 어. 빼잖아. 그럼 거죠. 바로 가면 어. 주식 빼봐. 그냥 걸려. 그렇지. 그래. 그렇지. 아. 그 느낌으로. 그래. 아. 그렇지. 친구야 걸렸다. 와. 81kg 이하 체급 이훈과 전주호 선수의 16강전입니다. 자 일단 이훈 선수 최근 분위기도 아주 좋고요. 예. 전주호 선수는 경력은 1년 정도의 이제 1단입니다. 네. 우선은 뭐 이훈 선수보다는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요. 좀 이제 조심을 해야겠죠. 자 이훈 일단은 상대를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가 조금 좀 못 잡고 있는데요. 본연의 자세. 자 워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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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워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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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워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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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워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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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훈 선수 많이 늘었네요. 예, 워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한 바로 워치인데요. 예. 자 이번에 자 구치기 예 구치기 연결해줘. 자 곧바로 힘을 눌러내는 이훈입니다. 이훈 선수 정말 많이 늘었네요. 예 워치기 좋아 처음에 잡기 밧다리 아끼지 말고 밧다리로 이온이 코치의 업어치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마지막 순간에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정말로 대단한 발전입니다 지금. 샷! 하이! 자! 이훈 선수가 이제 업어치기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자 왼손 그렇지 됐다. 자 다시 상대를 제압하고 있는 이훈입니다. 자 특기 기술 이제 밧다리 보여주나요? 예. 밧다리 바로! 자 발기술 같이 해줘야죠. 자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훈. 자 발기술 계속 해줘야죠. 자. 자 뒤쪽 깃털을 잡았고요. 자 지금 너무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훈 밧다리 시도. 자 다시 힘으로 밀어주면. 자 이훈 선수 지금 경기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더 힘을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자 호흡하면서 침착하게. 호흡하고. 힘 너무 세게 쓰지 말고 움직이면서 써야 돼요. 시도. 자 그렇지만 전주호 선수에게 지금 지도를 이끌어냈어요. 예. 그만큼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다는 거죠. 샷! 자! 나 잡았다 싶으면 밧다리 들어가야 돼요. 너무 애초에 사는데 중심 빼니까. 자 왼손 잘 잡고 왼손. 자, 왼손 먼저. 아 상대 전주호 선수도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고요. 예. 일단 이훈 선수가 공격적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서 구치기 시도. 자 어머치 방어 잘했습니다. 예. 자 구치기 연결해야죠. 자 위쪽에서 이훈 선수가 다시 구치기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누르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 자, 누르기! 자, 여기까지. 조르기 한 파입니다, 예. 어이모! 어이모!
의사 기절 기절. 어 됐어 이만 쓰러 왔어. 아 지금 조르기로 한 판 상대방을 기절이 시켰습니다. 예. 어 지금 전 깜짝 놀랐어요. 예, 상대방 선수가 태블에서 이제 기권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상황조차도 이제 이훈 선수가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 됐어 일어났어. 아 완전이다. 하다가 쏘르기까지 보였어. 너무 완벽하게 조르기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 선수는 이제 본인이 기절한지도 몰랐던 거겠죠. 아 전주호 선수에게 조르기로 한판을 해서 이훈 선수입니다. 정말로 일주일 사이에 이훈 선수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회사하시고 나가. 자 이렇게 해서 이훈 선수도 한판 승 그리고 역시나 전주호 선수에게 또 미안함을 표시하는 또 포옹을 해주는 이훈 선수입니다. 야 이제 조르기로. 야 여기. 다음 상대가 저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영, 죄송하지만 그냥 거기까지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쵸?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어땠어요, 느낌이? 처음에 긴장 많이 해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좀 하다 보니까 좀 풀리네요. 맞아요. 원래 첫 판이 되게 중요해요. 첫 판이 긴장이 가장 많이 되니까 첫 판을 잘 해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잘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힘이 너무 세고 그리고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금방 갔어요. 너무 잘하세요. 짱이에요, 짱. 아, 훈련 이겨서 너무 기분 좋은데 다음 상대가 저니까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 잘하지. 나보다 얼뜩이 잘하지. 아무튼 나는 세훈이랑 최선을 다해서 지더라도 이렇게 시합에 나와 있는 게 멋있다야. 뭐 되게 묘해요. 화이팅!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 야 이거 우리 많이 했다 이거. 이거 하루에 챙기 자는 거야. 아까 이렇게 맞췄잖아. 따라가면서. 남자 90kg 초과 체급입니다. 강호동 선수와 서무엽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강호동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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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한 발, 앞으로 한 발. 샷! 물르지 말고, 물르지 말고.
자, 강호동 선수 이제 이번에 지금 아주 이제 상대를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지금 잡기는 지금 아주 좋은데요, 서무엘 선수. 자, 오른손 잘 잡고, 오른손! 자, 놓치지 말고! 호동이 형, 잡기부터! 강호동 선수 좀 움직여야 됩니다. 온몸에 지금 힘을 주고 딱 서 있는데요. 자, 어버치, 대치기 해야죠! 넘지 않습니다. 그쵸! 일단 상대도 네. 강호동 선수가 허리가 아파요. 자. 형님, 자신 있는 걸로, 자신 있는 거 잘 잡고. 저 안 잡잖아, 아, 근데 중심을 낮춘 거 같아. 허리가 떨어졌거든요. 좋아. 지금 상대방 도복 안에 손을 넣었다고 해서 지금 지도를 하나 받았습니다. 예. 너무 지금 긴장해서 너무 기다려. 움직여줘. 잘 잡고 움직여줘야지. 자신 있는 걸로. 쏙! 강호동 화이팅! 화이팅! 자, 강호동 선수 좀 부드럽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쏙! 좋아. 자, 계속해서 지금 소매 안쪽을 잡기 때문에 또 지도를 받았어요. 예, 그렇죠. 쏙! 다시 있게. 자, 이유 있으니까 천천히 오른손 잘 잡고. 자, 강호동 선수. 자, 왼손도 잡아줘야 되는데요. 네. 자, 양손을 같이 잡아야 됩니다. 아, 강호동 선수가 이렇게 진지한 모습 또 언제 우리가 봤을지. 호동이 천천히. 왼손 누르고. 자, 기술로 들어갈 이제 찬스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뒤잡아. 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상대 흐름에 밀리면 안 되고요. 호동이야, 들어가야 돼. 하나 들어가야 돼, 이제. 자, 굳히. 지금 강호동 선수는 마치 상대가 공격해 들어오길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저! 형님, 조금만 더 긴장 풀고, 보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등 잡고, 자신있게 호흡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 화이팅! 먼저. 자, 서무협의 가슴 깃을 잡았습니다, 강호동. 잘 잡았습니다. 자, 틀을 잡고 있습니다. 호동이야, 왼손 잡았네, 왼손! 뒤 잡아야 돼. 자, 항상 근데 기술을 들어가기 전에는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 자, 지금 거의 미동이 없습니다. 예. 지금 온몸에 너무 힘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지금도 계속 보이듯이 이제. 자, 강호동 기술부터 잡고 있습니다. 자, 등을 좀 움켜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씨름 선수 시절의 그 동작, 편한 잡기로 지금 바꾸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야 이제 허리 기술을 거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네. 자,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강호동 선수 계속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네. 자, 본인이 먼저 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붙이기 시도하고 있는 강호동입니다. 자, 쪼르기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저! 그쵸. 좋아. 자, 좀 더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강호동 선수. 그렇습니다. 자, 56초! 아, 강호동 화이팅! 좋아. 긴장 좀 낮추고, 긴장 좀 잡고, 잘 잡고. 자, 뒤로 물르면 안 돼. 자신있게. 형, 50초! 또! 자,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지도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지도 하나를 받고 있는 강호동입니다. 자, 이제 밀리면 안 됩니다. 자, 공격을 해야죠. 자,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 발을 계속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 대치기! 자, 등 뒤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움직여줘야지. 그래요, 맞지? 아, 그러나 앞쪽으로. 그렇죠. 지금 아주 상대방 중심을 잘 받았다. 네. 다시 한번 다리 기술 구사해보고 있는 강호동입니다. 자, 20초 남았다, 20초. 자, 왼손 밀고, 왼손. 호동이 한 번 더. 왼손 잘 밀어야 돼, 왼손. 좋아. 10초. 1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입니다, 10초. 자, 밧다리. 안 돼. 자, 밧다리. 안 돼. 저럴 거면 안 됐었는데 그냥. 1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입니다, 10초. 자, 맞다리! 자! 맞다리! 자, 지금. 자, 지금 서무협 선수가 유효를 따냈습니다. 예, 유효를 따냈습니다. 시간 3초.
심판이 교체를 선언했을 때 4초가 남았는데 기록 요원이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 1초까지 갔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그 심판이 교체를 선언했을 때 시간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3초, 3초! 바로! 3초. 잡자, 바로, 바로! 형님, 마지막! 시작! 자, 3초가 남았습니다. 절반! 절반이에요! 자, 절반! 한번은 절반이에요! 우리 1초! 자, 누르기 연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누르기 들어가고 있어요. 자, 헛! 한판이에요! 한판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1초! 한판! 또 막판에 그러신 거니까, 막판에. 너무 많이 긴장. 움직여. 마지막 블루스 그냥 아 이거 무조건 제가 좋구나 이 생각 들었습니다. 아 힘이 너무 세요. 천하 강사가 개인 천하 강사가 아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시고 오시네. 아, 내부 선 좋다. 그래, 아니 그래도 내가 이겼어요. 맛있어요. 아, 이게 내 마음도 안 되니까 시합이야. 너무 잘해, 너무 잘. 지금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을 발휘를 못해 지금 너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혼자 힘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그 개난 공격을 했어. 박살 안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도 무의미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기는 데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마지막 3초 남았을 때 진짜 승부를 걸로 들어갈 때 그때 뭐임 바로 그냥 너무 잘했어요. 그 마음 먹은 걸 너무 용기를 너무 잘했어요. 이게 진짜야. 우리 멤버들 전부 다 그렇게 시합을 해야 되나요? 지금 자기 시합이라고 어떻게 이 승리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딱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 거를 다 쏟아내는 게 시합이지 긴장을 해가지고 잡고 그 승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시합이 아니에요. 다 쏟아내야 돼 지금 여기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지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같이. 야 아파. 걸렸어. 한 번 더. 셋. 야. 발전입니다.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가지고 아까 전에 너무 전율도 막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지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73kg 2회전에 진출한 선수들 선수 대기소로 모두 모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긴장이 되네요. 자신은 항상 있는데 최고 다 의무를 다하는 시합을 해야 돼요. 저복다리에 해라! 하는 것도 있어요. 어버치기 짧게 냈고요. 허리 오르기! 허리 오르기! 고세원과 이훈입니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두 선수 가운데 한 명만이 4강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손 잘 잡고 이훈 화이팅! 화이팅!